나의 순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미술에서 어떻게 예술가들이 순고를 찾으려 했고 어떻게 작품에서 보여주려 했었고 그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징으로 나타났는지에 관한 이야기여서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또 이미지도 많고 좀 이해하기도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적 순고라는 단어는 보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지리학적으로 우리가 딱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국가에 관해서 그런 개념과 순고라고 하는 이 그 비규정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단어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단어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적 순고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유럽에서의 순고가 롱기누스와 버크와 칸트를 흘러서 어떠한 그 개념들이 만들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런 유럽의 순고 개념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단어가 이제 미국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유럽을 벗어나려고 하는 유럽을 앞서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국가주의적인 미국주의적인 그런 영향이 이 안에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짧은 그 미술사 안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유럽과는 좀 다른 미국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 미술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국 미술에서의 순고성, 순고에 대한 것들이 흘러들어와서 이 세 개의 요소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요소가 하나의 강으로 모여진 것이 이제 미국적 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표현주의자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게 되는 작가들이 미국 미술에 있어서 자국의 그런 미술사의 원천에 있어서 19세기 허드슨 강 화파, 풍경화가들이죠. 허드슨 강 화파와 20세기 초반의 정밀주의에서 순고성을 어떻게 전통처럼 이어받고 자신들이 이것을 또 내세우게 됐는지 그러한 흐름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반, 19세기 중반쯤 돼서 이제 미국에서 낭만주의적 풍경화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됐고 또 미술사 안에서 이제 주류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프레드릭 처칠, 이름도 굉장히 독특한 프레드릭 처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토마스 콜이라고 하는 낭만주의 풍경화의 주창자가 있었다가 그의 직속 제자가 이제 처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칠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버지니아 쪽에 있는 어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다리에 굉장히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풍경을 그렸는데요. 요 다리 앞에 어떤 두 명의 인물 형상이 보입니다. 이 부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이 같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19세기 낭만주의 풍경화 안에서는 어떠한 미국의 때묻지 않는 또는 손상되거나 타락하지 않은 자연, unspoiled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유럽과 비교해서 미국의 자연은 뭔가 태고에 가깝고 타락하지 않았고 탐욕에 덜 훼손된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연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연 그대로를 간직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의 순고성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면에 이렇게 작게나마 자신들이 소망하는 신세계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든지 신세계에 대한
이상적인 그런 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투영시키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19세기 초반서부터 미국에서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힉스의 그런 작품 중에서도 보면은 버지니아에는 자연의 다리 앞에 어린 아이와 사자와 동물들이 함께 어울리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날이 오면 어린 아이가 사자굴에 뭐 독사굴에 손 놓고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뭐 찾아 함께 뛰놀고 하는 그 내용, 이상적인 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회를 가질 것이다 라는 요 그림에서 창 안에서 미국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텐데 이 사회는 지금 현 안으로 굉장히 골치 아플 문제들, 노예주가 얼마만큼 확장될 것이냐, 북부의 엘리트들은 이 노예주의 확장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남부와 북부가 점점점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대립이 이제 가시화된 게 남북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하나님이 건설하는 이 이상향인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마치 이사야서의 어린아이가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좀 섞여있는 그런 풍경화를 숭고를 나타내는 자연과 함께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면 갈수록 전운이 짙어지게 되죠. 남북전쟁에 대한 갈등들이 짙어지게 되면서 철치는 점차 이제 남쪽이나 다른 뭐 남미 쪽의 그림도 그렸었는데 남북전쟁이 가까워오면서 오히려 북부의 뉴 잉글랜드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북부, 이 북부의 풍경임을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알 수 있을 만한 풍경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많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리면서 이 거대한 정말 보기만 해도 우리가 숭고를 느낄 수 있는 실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더 강렬한 숭고를 느낄 수 있겠죠. 뭐 경탄이라든지 경외감이라든지 이 그 숭고한 풍경, 미국의 숭고한 풍경, 그러면서도 태국 쪽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했었던 그 시원적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풍경을, 그것도 북부에 있는 풍경들을 딱딱 꼬집어서 그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평화와 사랑과 뭐 그런 조화와 아니면 평등함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상향이 될 것을 이제 소망하는 그런 바램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제 거대한 폭포 앞에 모든 이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 폭포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무지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영국에서 공개됐을 때는 러스킨이 극찬을 했었어요. 진짜 무지개가 마치 전시장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비치는 게 어릇어릇한 무지개를 만든 것처럼 정말 정말 같네? 진짜 같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려진 것이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런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들이. 그래서 미국의 풍경화가 굉장히 좀 약간 수준이 낮고 좀 테크닉적으로도 좀 별로고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평들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처치의 풍경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땅, 약속된 땅을 상기시키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는 풍경들, 미국의 북부의 자연을 그린 풍경들이 이 시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남북전쟁이 남북전쟁이 치러지게 되면서
남북 전쟁이 있기 전에 사실은 미국 안에서 1845년도부터 이제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명백한 운명은 사실상 서쪽으로 우리가 팽창해서 나가자, 아니다 서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또 노예주를 계속 확장하자, 노예주는 여기서 이제 그쳐야만 된다 하는 이런 모든 이 그 다른 의견들마저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45년에 존 오설리번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미국 안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 명백한 운명이라고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집약한 것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미국으로 하여금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확장되어야 되고 여기 프로테스탄트의 왕국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그 이미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명백하게 우리한테 사명이자 운명으로 주어졌던 이 서쪽으로의 그런 팽창을 우리의 과업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도 희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뭐 사업도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도 모든 이 하나님의 운명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미 1845년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림에서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운명에 있어서는 남쪽이나 북쪽 다 거의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이 주도권을 잡느냐, 북부가 주도권을 잡느냐, 남쪽의 그런 일곱 개의 노예주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미국은 그 남쪽 지역으로 이제 팽창을 할 수 있겠지만 대신에 흑인 노예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명백한 운명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북부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또 은연 중에 그 노예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근히 내면 안에는 백인들만의 앵글로색슨만의 프로테스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편협함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명백한 운명을 주장을 했지만 남쪽과 북쪽이 아무래도 그 밑으로는 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가 좀 달랐던 거죠. 결국은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북부에서 주도권을 잡게 돼서 서쪽으로 나가게 하고 노예주는 이제 거기서 노예 제도가 다 폐지가 되고 해방됐었던 노예들은 남쪽에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절에 나왔던 남북전쟁과 그 이후에 나왔던 풍경화들이에요. 이 풍경화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서쪽의 자연환경들, 로키산맥 그 너머에 있는 자연환경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자세하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사실상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풍경화라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버지니아에 있는 자연의 다리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뉴잉글랜드의 무슨 산이라든지 아니면 호수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쪽에 중심이 가 있었는데 명백한 운명과 남북전쟁 이후에 와서는 서쪽이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풍경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풍경화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어슈타트라고 하는 이제 뉴셀도르프에서 공부했었던 미국 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키 산맥을 탐험을 하면서 국가에서 또 이제 서쪽으로 여행하는 여행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철도 회사도 지원을 했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 탐사대 안에 풍경화가들이 끼워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어슈타트 같은 경우에도 랜더라고 하는 그 군인이 이끌고 있었던 그런 탐사대에 합류해서 로키 산맥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되고 정탐 이후에
이제 정탐 이후에 와서 이제 이러한 풍경화들을 그리게 되죠. 근데 비오스타트가 그림을 그리면서 늘 하던 말이 있었는데 어떤 말들이었냐면 로키 산맥에 실제로 가봤더니 이 산이 정말 알프스랑 똑같아. 우리도 알프스같이 멋진 그런 숭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풍경화에서도 로키 산맥의 그런 산세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마치 알프스산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눈이 덮여있는 그런 풍경들로 이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알프스산맥을 연상시키는 눈이 가득한 그런 풍경이 그려진 반면에 밑에는 좀 더 평화롭고 잔잔한 물가가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인디언들과 가축들이 불악을 이루고 있는 일종의 좀 이국적인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그려졌었어요. 그런데 비오스타드가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정치로 숭고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로키 산맥을 그렸던가 하면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시하는 방식이 있어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는데 비오스타드의 작품이 이렇게 숭고를 막 드러내고 알프스 산맥과 같이 그렇게 막 험한 산세를 강조한 그런 풍경 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Great Picture라고 이제 따로 고유명사로 불리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오스타트가 전시를 했을 때 어떤 방식, Great Picture라고 불릴 만큼 어떤 독특한 방식들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이 걸려져 있으면 옆에 굉장히 무거운 커튼, 휘장들을 두르게 되고 어떤 전시 방식 같은 경우에 주변의 조명들을 거의 다 침침하게 이렇게 꺼놓고 자기 그림 옆에만 이제 가스불을 이렇게 켜서 굉장히 막 거룩해 보이고 마치 우리가 중세시대의 어떤 고딕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제단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스플레이 방식을 독특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보셨던 랜더스픽을 그렸던 이 풍경화를 복제를 해서 뒤에 걸개 그림으로 만들고 여기 그림 보시면 앞에 인디언 불악이 그려져 있죠? 근데 실제로 한 18명의 인디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복제한 걸개 그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인종 전시를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전시를 하는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인들에게 서쪽으로 우리가 진출할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끌어내고 서쪽으로 진출할 거, 이 사람들 다 우리 개종시켜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다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스타트의 또 다른 작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세미티 계곡을 한 수십 점 정도 계속 반복해서 그렸는데 요세미티 계곡의 그런 풍경들도 굉장히 이런 그 은은하고 뭐 촉촉한 그런 그 광선 기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서쪽 풍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풍경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관성 기법 때문에 이제 서구의 풍경화들은 그 광선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루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작품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인데 굉장히 마치 그래서 어떤 비평가는 비어스타드의 요세미티 작품을 보면은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당 자연적으로 생성된 성당을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룩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구 풍경을 잘 그렸던 또 다른 화가는 이제 토마스 모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마스 모란 같은 경우에는 옐로스톤의 어떤 큰 협곡을 그랜드 캐년을 그리기도 했는데 토마스 모란 같은 경우에는 지질 탐사대원들이랑 같이 탐사를 갔어요. 그래서 비오스타트 같은 경우는 랜더가 이제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험준한 그런 그 지대까지도 샅샅이 좀 갔었던 기록이 있는 반면에 토마스 모랑 같은 경우엔 지질학자랑 같이 탐사를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 미국 서부의 그런 지질학적인 뭐 토양이 어떻고 뭐 그런 토양의 그런 성질들이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떠한 암석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암석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협곡의 그런 그 지질학적인 지식들이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막 온천이 막 나오고 있고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있고 아주 깎아지르는 듯한 V자 협곡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는 여기는 정말 우리 시대의 지옥이다, 지옥의 광경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막 좀 두려움에 떠는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가운데 또 작은 사람들 두 명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카우보이 복장을 한 탐사대의 복장이기도 한 백인의 모습, 뒷모습이 보여져 있고 이 옆에는 이제 인디안 복장을 하고 있는 원주민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 그 백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밝은 쪽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 쪽을 향해서 등을 쥐고 있어서 밝은 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 인디언 복장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을 우리랑 마주 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라는 이런 그 거대한 광경, 숭고를 산출해내는 이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이 무시무시하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이 협곡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밝은 쪽을 보고 있는 백인을 통해서 백인의 밝은 미래가 떠오를 것이며 그 어둠을 보고 있는 인디언의 그림으로서 인디언의 시대, 원주민이 지배하던 이 서쪽을 지배하던 이 시대는 점으로 간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시각을 이렇게 그린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모란의 이제 또 다른 작품을 보시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의 풍경 중에서도 홀리크로스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룩한 십자가, 성 십자가로 이름 붙어 있는 어떤 산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요. 이 산에는 이렇게 바위들이 울퉁불퉁해서 그 바위 선을 따라서 눈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십자가 형태가 드러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특히 서부 진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명백한 운명이라고 여겼던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홀리크로스 마운틴을 보는 순간 순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쪽으로 와 봤더니 정말 그 표징이 있구나, 하나님의 십자가 여기 머물고 있구나 라고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전율을 갖게 되는 그런 풍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라는 이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여러 번 또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산의 실제 사진은 이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모라는 시대에 찍었던 기록으로 남겼던 사진인데 홀리크로스 산에 눈이 덮였을 때 십자가가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앞에는 이제 또 다른 산이에요. 산의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산이 펼쳐지는데 이것과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또 다른 산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아주 그 웅장한 폭포가 막 내려오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계곡들을 그리고 저 멀리 십자가가 다른 형태의 방해받지 않고 십자가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이 순구를 경험했었던 풍경을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표현으로 더 강조를 해서 그 모란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자신이 느꼈던 이 전율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9세기 풍경화가들은 미국의 자연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서쪽의 자연에는 특별히 그 개척과 돌파하라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서 이것들을 드러내고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명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작품 안에서 작은 뭐 사람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근데 후대에 와서 이제 미술사학자들이 이 19세기 풍경화가들의 그런 그림들을 비판할 때에는 명백한 운명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그때 자양됐었던 무슨 뭐 눈물의 행렬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텍사스와 텍사스 서쪽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강제로 다 이주시켰잖아요. 삶의 보금자리에서 완전히 박탈을 당했던 그런 원주민들에 대한 그런 데까지는 시각이 결코 확장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 서부 진출을 위해서 백인들이 실제 거기서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흑인 노예들에게 했었던 그런 무자비한 행동들에 대해서 간과했었다는 그런 비판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20세기 초반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19세기 낭만주의 풍경화는 이제 점차 좀 쇠퇴로 가게 되고, 대중적으로 한때는 굉장히 큰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미국의 화가들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허드슨 간 화파들, 특히 서부의 그런 대자연을 낭만주의 화풍으로 그렸던 화가들만큼은 정말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이 되고 미국의 사회가 점차 자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는 것에서 멀어져서 산업화되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런 그 경제적으로도 좀 점차 부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낭만주의 풍경화들이 약간 이제 쇠퇴하게 되고 다시 부각하게 된 것이 유럽의 어떤 추상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추상화로 보기 어렵고 추상화의 그 완연한 추상으로 접어들기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모더니즘적인 작품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산업화 현장을 그렸었던 그런 현대 미술들, 미국의 현대 미술들을 이제 정밀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정밀주의라는 이름은 사실상 유럽에서 미국으로 1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잠시 이제 체류했었던 유럽 모더니스트들의 영향을 받았던 미국 화가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꼬집어서 정밀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밀주의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정밀하게 어떠한 대상들을 그려내는 뭐 기계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그런 공장지대에 그런 건물들을 세세하게 표현해낸다든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직선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정밀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드무스, 쉴러 이런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찰스 드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곡물 저장소예요. 거의 뭐 아파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곡물 저장소, 그리고 그 곡물들을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저장소를 마이 이집트라고 하는 어떤 고대의 유적에 비교를 해서 굉장히 좀 장엄하고 웅장하게, 그리고 실제 저장소에서 없는 이런 광선, 여기도 예리한 그런 직선들이 좀 돋보이죠? 이런 광선들을 통해서 정말 피라밋, 이집트의 피라밋에 비견될 만큼 우리의 위대한 그런 풍경이다 라는 의미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무스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드무스가 이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이런 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20세기 초반에 예전에 모뉴멘트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소일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 있었던 그런 도판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뉴멘트 같은 경우에 황제가 막 말을 타고 있는 기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뉴멘트였는데, 이제 우리 시대의 모뉴멘트는 이런 것들이다. 굉장히 뭐 거대한 기계 석비라든지 웅장한 규모의 그런 공장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20세기 초반 우리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모뉴멘트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이미 뭐 유럽에서부터 미국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초반에 남들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드무스가 받아들여서 자신의 작품에서 소화한 그런 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무스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에 활동했었던 그리고 정밀주의자로 불려졌었던 인물들은 그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장지대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거대한 곡물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적인 풍경, 새로운 미국적인 풍경으로 제시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의 어떤 거대한 굴뚝들,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 못지않는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굴뚝들을 그리기도 했고, 슐러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 루즈라고 하는 그 루즈강 지역에 포드 자동차가 새로운 공장 단지를 설립을 했는데, 이 공장 단지의 그 설비들이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 단지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하죠. 포드 자동차가 미국의 그런 경제나 뭐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표준화, 어떤 그 단위들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표준화라든지 대량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옛날에는 그냥 한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다 만들어서 뭐 한 3, 4일 정도 걸렸다 하면 어셈블리 라인이 생겨서 쭉 그 생산 벨트들이 쫙 지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구역마다 서 있으면 한 사람은 핸들만 계속 만들고 한 사람은 바퀴만 계속 달고 해서 3, 4일 걸려서 만들었던 자동차들이 5시간이면 만들어지는, 생산 속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빨라지는 대혁명이 포드 자동차의 그런 그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슐러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즈강 주변에 새로 생겨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단지였었던 이런 포드 자동차 공장 단지를 촬영해서 이렇게 마치 그 고딕 성당의 그런 십자가 평면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컨베이어를 촬영한다든지, 깎아지르는 듯 고딕 성당의 그런 천탑 못지않은 깎아지르는 듯한 높은 그런 굴뚝을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대한 공장 설비들과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숭고를 느꼈고, 이런 것들을 촬영하여서 작품으로 보여주는 그 새로운 숭고성을 보여주는 풍경들을 이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익히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조지아 오키프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뉴욕에서 이미 모더니즘 건축물들이 마천루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키프 같은 경우에는 스티글리츠랑 좀 연인 관계 있었잖아요. 스티글리츠랑 같이 뉴욕에 그런 내노라하는 호텔들에 머물고 있으면서 점차 이제 고층 건물로 뒤덮여져 가는 대도시화 되어가는 뉴욕에 대해서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한편으로 감명을 받으면서도 경탄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전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뉴욕의 그런 거대한 마천루들을 보면서 두려움 또는 감동 또는 경탄, 경외감, 이런 것들, 숭고와 관련된 감정들을 느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자신이 이야기했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런 뉴욕의 어떤 밤 풍경, 뉴욕의 만찬루가 보여주고 있는 숭고 풍경들을 그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지아 오키프의 레디에이터 빌딩의 야경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앞에 뭐 쉴러라든지 드무스라든지 오키페라든지 다 정밀주의자들로 불리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정밀주의자들은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마치 기계의 부속품들을 보는 것처럼,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그런 직선이 간접되어 있고 굉장히 세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이런 작품 특성 때문에 정밀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을 정밀주의자로 만드는 이런 그 형태적인 영향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사실상 1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이제 뉴욕에 많이 머물렀었던 그런 유럽의 모더니스트들로부터 받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셀 듀샹,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 듀샹의 초콜릿 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기계 부품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고, 사실 이 초콜릿 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쉬지 않고 성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뭐 미국 사람들 또는 미국의 사회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카브레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미국인에 대한 풍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모토에 따라서 막 돌아가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미국인 여성에 대한 풍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forever라고 돼서 게다가 그래서 벌거벗은 미국인 소녀, 어떤 성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복주하는 것 같은 그런 성적인 열망도 같이 미국인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듯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기계에 빗댄 거죠. 미국의 발전상 또는 미국인들을 기계에 빗댄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이러한 선들에서 사실상 1920년대에 이 정밀주의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정밀주의자의 숭고에 대해서 어떤 전시가 하나 열렸었는데, 비평가들이 정밀주의자의 작품을 숭고라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반박을 했을 때, 가장 아주 그 반박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요 두 작품들의, 이러한 작품들의 비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샹이나 피카비아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정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선들, 세부 묘사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에서는 사실상 숭고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비해서 오키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나오는 쉴러의 작품이라든지, 쉴러의 어떤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드무스의 작품들에서는 정밀주의, 그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던 정밀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화하고 산업화되어가고 모던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미국의 풍경들, 미국적 풍경들, 마치 뭐 위대한 미국, 그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그런 숭고성에 대한 표현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주의자들의 숭고도 사실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페리스라든지 쉴러라든지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1920년대에 뉴욕의 만찬루, 아주 굉장히 거대한 그런 모더니즘 호텔들, 뭐 건축물들, 이런 빌딩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 그 달라져가는 대도시 뉴욕의 만찬루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느꼈던 경탄과 두려움과 어떤 그 숭고에 관련된 그런 감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정밀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그런 숭고성이, 19세기 풍경화에서 봤었던 숭고성이, 숭고를 산출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표현주의자들에 의해서 숭고가 이제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넨 뉴먼이 순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고 순고에 관한 아티클을 발표했기 때문에 바넨 뉴먼을 추상 표현주의자들 중에서 순고와 관련된 인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제 손꼽게 됩니다. 그래서 뉴먼이 Sublime is now 뭐 이제는 순고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순고에 관한 글을 1948년에 발표를 하면서 이 글에서 미국은 유럽이 다 못 이루었던 유럽이 실패했었던 순고를 되찾아야 된다. 미국이 예술로서 어떤 그 유럽을 앞서가려면 우리에게 순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나는 믿는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 중 몇몇은 미술이 미의 문제와 어떤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해답을 찾게 되고 유럽 문화의 무게에서 해방될 것임을 만약 우리가 추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면 지금 주어진 질문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숭고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을까이다. 그래서 추상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을 가졌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문화의 무게, 유럽에 종속된, 유럽의 아류라고 여겼었던 그런 우리 미국의 문화가 유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속 유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의 문제와 어떤 관련된 것들을 부정함으로써 미를 파괴하는 현대 미술의 충동인 곧 순고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과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선동적인 메시지를 Sublime is Now에 이제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넨 뉴먼은 여기서 그 고대 그리스서부터 몬드리안에 이르기까지 감히 이때에 몬드리안을 저격한다는 건 엄청난 도발이고 도전인데 바넨 뉴먼이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유명한 그런 화가도 아니었고 유명한 비평가도 아니었었는데 뉴먼이 이 글에서 조목조목 다 이제 반박하기 시작해요. 몬드리안은 이래서 좀 안 되고 인상주의는 조금 진일보했지만 얘도 안 됐고 하는 고대 그리스서부터 몬드리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결국 미의 문제에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예술, 미를 파괴하는 현대미술, 진정한 현대미술을 이룰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이때에 현대미술의 진정한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순고를 체득함으로써 우리가 유럽의 그런 아류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아주 위대한 현대미술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꿈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유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들은 분석해 보았을 때 추상표현주의자로 이름을 날렸던 대표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뉴욕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서 동부의 그런 미술계에서 엘리트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코스로 차근차근 밟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폴록 같은 경우에도 서부에서 태어나서 뉴욕에 온 케이스고 바넨 뉴먼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로스코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로스코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가족들이 전부 다 영어를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우리 가족은 영어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써있는 푯말을 목에다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일대학에 어렵게 들어가게 되지만 그 안에서 또 부유한 유대인과 그렇지 않았던 자신과 자기 동료들 간의 그 격차를 아주 심하게 겪고 난 다음에 예일대학의 그런 그 부유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일대학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글들을 쓴 다음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표현주의자들 중에
사실상 뉴욕에서 활동을 했지만 뉴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앞선 세대들이 밟아왔었던 정규 엘리트 미술 학도들이 꿈꿔왔던 그 코스를 밟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요 인물들이 독특하게도 미국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그랬을까? 정말 그런 차별과 그런 모멸감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겪으면서 정말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반대로 누구도 미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미국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것들, 어떻게 하면 유럽의 아류에서 벗어나 정말 위대하고 정말 나의 정체성으로 불릴만한 그런 미국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클리포드 스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부에서 왔다가 뉴욕에서 정착해서 활동했었던 그런 작가인데 클리포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30년대에 자기는 백인이면서도 내 뿌리는 원주민, 인디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종이 완전히 달랐지만 원래부터 미국 땅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미국인인 우리의 원래 조상, 원래 뿌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인디안 보호구역 캠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랑 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단어들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했었던 제스처를 따라하면서 자신의 뿌리였었던 인디언들의 문화적인 그런 습성들을 계속 익히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30년대에 나왔었던 이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디안 부족의 어떤 굉장히 존엄함과 위엄 있는 인디안 부족의 얼굴이 느껴지는 그런 드로잉이라든지 아주 그 색색의 형형색색의 그런 전통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리포드 스틸의 이후에 나오는 추상화의 색상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었죠. 그래서 뭐 서부의 색이다 이렇게 이름을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어떤 것 그러면서도 숭고하고 위대한 미국적인 어떤 것들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에 발견되는 그런 스틸의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근엄하고 위풍당당한 듯한 그런 초상화인데요. 요 손 등작이 자신이 30년대에 같이 생활했었던 그런 인디언 부족들 중에서 달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샤먼들이 취했었던 손 동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달 제사를 지냈던 인디언들이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던 그런 제의적인 손 동작을 따라한 그런 자화상을 그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어떤 인디언들이 자신의 페르소나인 것처럼 생각했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0년대 중반서부터는 이런 인디언 보호구역에 갇혀서 원래 미국 대륙의 그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그 갇혀 있고 수용되어 있고 사람들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서 그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인디언 부족들에 대한 그런 비참한 생활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들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클리포드 스틸은 직접 이제 인디언 부족들과 생활하면서 미국적인 것들, 위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잭슨 폴록 같은 경우도 이제 서부에서 왔기 때문에 서부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서부 문화에 대한 익숙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폴록이 1930년대에 이제 그렸었던 그 벽화 프로젝트 안에서 그려졌었던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서부행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실제로 폴록은 뉴욕 거리를 걸을 때도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 웨스턴 부츠를 신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다녀서 이제 막 패기 구겐하임이 막 구박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 한복판에서 카우보이 복장으로 다니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상상해 가시죠.
사람들이 좀 조롱하기도 하고 좀 촌스럽게 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폴록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록이 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폴록도 역시 클리포드 스틸과 마찬가지로 인디언 부족들의 그런 문화라든지 인디언 부족들이 엑스타시가 막 넘쳐나는 그런 제의적인 그 행사에서 사용했었던 가면이라든지 어떤 그 제의적인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생명력, 원시적인 파워, 또 엑스타시의 그런 그 열정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 모티브로 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기도 하고 드로잉을 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록이 이제 인디언의 그런 미술 공예품들 이런 것들을 자연사 박물관을 다닌다든지 서부의 그런 직접 그 인디안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드로잉을 많이 하기도 했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가가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연대의 모마에서 미국 인디언 예술의 대대적인 전시가 있었는데 그때에 인디언들이 엑스타시가 막 이렇게 보여졌었던 그런 제의 의식에서 샤먼들이 썼었던 착용했었던 그런 가면들이라고 해요. 그런 가면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넷 뉴먼 같은 경우에도 역시 19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쿠아키우틀이라고 하는 북서부, 미국의 북서부에 우리 캐나다 쪽에 가까운 그 인디안 부족들의 미술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뉴먼도 역시 전시 기획도 하기도 하고 비평도 하기도 했고 제일 늦게 시작한 게 이제 화가로서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뉴먼도 역시 194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인디안 부족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 기획들 그리고 아티클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썼고 또 기획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아키우틀 부족의 그런 미술에 특히 또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았었고 그래서 비평가들이 바넨 뉴먼을 통해서 미국의 미술이 콜럼버스 전 시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디언 미술 그 자체에만 관심이 가진 게 아니라 인디언 미술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봤냐면 인류가 처음 이 지구상에 생성되었을 때 그 원초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태초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인류가 처음 이 땅에 나왔을 때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처음 인류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대상 네, 신이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런 대상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의 이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두려웠을까? 감격했을까? 환희했을까? 결국은 숭고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1940년대 중후반 즈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는 뭐 과학자나 뭐 생존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최초의 인류는 예술가였을 것이다. 왜 예술가였냐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대상,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다 낯선 대상들이잖아요. 다 모르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배고파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배고파 이런 그런 그 아주 원초적인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가 알 수도 없는 그 비규정적이고 알 수도 없는 부정적인 그런 대상들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표현해내지 않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류는 굉장히 예술가였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경탄, 경외감 이런 것들을 표현해냈기 때문에 예술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First man is artist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태보에 관한 것 세상의 시작에 가는 것, 인류의 시작에 가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기닝이라는 작품으로 1946년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학자들 눈에는 이후에 1948년에 나오게 되는 바넨 뉴먼의 시그니처가 되는 작품들, 집이라고 하죠. 가운데 그 띠가 있는 그 추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뉴먼의 비기닝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는 그 이전에 뉴먼이 관심을 가졌던 어떤 원시적인 생명력이라든지 원시성이라든지 인류의 태초라든지 이런 것들에 내용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형식상으로, 형태상으로는 오키페가 계속 그렸었던 어떤 뉴욕의 밤거리, 마천루에서 쭉 뻗어나오는 직선, 이런 것에서 형식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뉴먼은 뉴욕에 있는 그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고 하는 일종의 미술 아카데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술원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는데, 뭐 대학에서 받은 미술 정규 그런 수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런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미술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이 아카데미에 다녔었던 학생들이 가졌던 그런 관습 같은 그런 행사가 뭐였냐면, 오키페나 뭐 이런 그 아트 스튜던트 리그 출신의 미술가들의 전시회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의 매일 전시 하나씩을 감상하는 그런 행사들이 이제 관습처럼 굳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뉴먼도 뭐 내가 오키페를 봤는데 뭐 감동을 이런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때 26년에 이미 그려졌었던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잔상이 형태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적인 것들, 미국의 원주민의 뿌리를 두어서 유럽으로부터, 유럽에서 이주해 온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부터 이제 단절을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단절이 아니라 그런 그 미국적인 것에서 또 승부를 나타낼 수 있는 것, 태초의 것이라든지 어떤 그 위대한 것이라든지 장엄과 경탄과 웅장함과 이런 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추상표현주의자들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950년이 가까워오면서 1947, 8, 9 요때 이 그 3년 동안에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변화들이 추상표현주의자들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거의 완연한 추상으로 이제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의 이젤 위에 올려다 놓고 그리는 어느 적정한 크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 크기에서 벗어나서 거의 벽화 크기의 엄청난 규모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폴록 같은 경우도 그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드리핑을 하는 제스처럴한 그런 추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뉴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먼의 부인이에요. 아날리 뉴먼이라고 하는 뉴먼의 부인은 이제 그림 안에 이렇게 옆에 붙여놓는 사진을 찍었는데, 뉴먼 같은 경우도 뭐 5m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큰 그림이 있으니까 뒷걸음질 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약간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면은 한 60cm 정도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내 그림을 계속 가까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그림 안에 온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 느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대상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이제 즐겨달라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남긴 그런 기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커다란 규모의 작품들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유럽의 전통으로 불릴 수 있는 어떤 이젤화의 특정 범위 안에 있는 크기의 작품을 벗어나게 하는 전통에 대한 그런 도전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림의 내용 안에서도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비극들이 이제 작품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폭탄이 폭발하는 장면이라든지 유럽에서 있었던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학살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미국 언론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유대계였었던 작가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비평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유럽에서 자행됐었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자행되는 그런 시대상을 보게 되면서 작가들의 이제 작품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또 추상화, 점차 더 추상적으로 가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폴록 같은 경우에는 드리핑하기 직전, 가장 직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드리핑 했을 때는 붓이 화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채로 화면에 붓을 붙인 채로 계속 이제 소용돌이를 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강박적이기도 하고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어떤 엑스타시의 그런 심리 상태에서 선을 그은 것 같은 그런 소용돌이 형태가 이제 47년에 나오게 되고 이 이후에 화면에서 붓이 떨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드리핑 행위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먼저 41년, 42년부터 이제 죽음에 관한 것들을 그림 안에서 이제 비극적인 주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다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매장 관습과 굉장히 이 그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못자국이 있는 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 책형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구부러지지 않는 이런 다리들이 계속 겹쳐져서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책형이 있는 성경에서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뭐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뭐 유대인들의 그 시신은 다리를 꺾지 않는 게 뭐 관습처럼 내려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꺾여지지 않는, 접혀지지 않는 이런 다리들이 계속 겹쳐져서 나오는 것들은 유대인의 매장 풍습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여러 명이 이렇게 신체가 절단돼서 여러 명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스코의 작품 안에서도 이제 죽음과 관련된 비극적인 주제들이 이제 작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스코는 이런 죽음과 관련된 작품들을 이렇게 점차 형태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뭔가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이제 예수님의 시신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 유대인의 선조들이죠. 유대인의 선조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로스코가 처음에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점차 이런 형태와 함께 그리스도의 매장의 그 주제에 좀 더 가까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후에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거대한 그 멀티폼 또는 멀티폼이 단순해지니까 로스코 특유의 그런 색면으로 발전되잖아요. 그런 중간 단계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포드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미국의 선조들에 대한 아주 비참한 현실을 그림으로 그린 이후에 그런 형태들을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시킨 이러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스틸도 역시 자기 특유의 거대한 색면으로, 추상적인 색면으로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4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정확히는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종전이 됐지만, 이제 미국이 41년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비극들을 마주하면서 예술가들이 그 안에서 비극을 대할 때의 그런 그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일종의 그런 굉장히 다크한 그런 숭고를 느낀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먼 같은 경우에는 홀로코스트 사디즘이 우리 실제 공포랑 파투스, 맹렬한 그런 정서, 파투스도 일종의 숭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심리 상태, 좀 감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공포와 파투스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전쟁 시기에 나는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던 어떤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꽃이나 형상이나 이런 긍정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뉴먼의 입장에서 아니란 그런 주제들을 그리는 것이 내게는 불가능했다. 이 위기는 내가 진짜 그릴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옮겨졌다. 그래서 요때 기적을 통해서 나는 추상으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폴록 같은 경우에는 현대 미술가들은 이 시대를 전투기를 원자폭탄을 과연 과거의 어떤 낡은 문화의 형식들로 얘네들을 과연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낡은 형식들로 이런 그 비극적인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로스코 같은 경우에는 니체가 그리스 비극을 분석했었던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 영웅적인 행위가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서 영웅이라는 거는 정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영웅이 아니라, 비극적인 현실에서 분투하고 저항을 하지만 끝내는 그 비극적인 운명을 이기지 못한 채 숭고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 비극의 영웅을 의미를 합니다. 영웅적인 행위가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리스인들에게 삶이라는 진짜 실대도덕과 비극은, 이런 예술이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를 리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예술, 또는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술들이 삶의 비극과 고통에서 무관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비극적인 그 동시대, 비극적인 우리의 시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비극에 대해서 그 마주하게 된 예술가들이 점차 예술 안에서 그런 것들, 이 비극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자기 자신, 예술가로서의 개인의 그런 저항,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비극에 대해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리고 이 자기가 꿈꿨던 어떤 초월적인 어떤 대로 나가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비극에 압도되는 상태, 거기서 빚어지게 되는 정말 말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형태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실존적인 성찰,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존적인 성찰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점차 이제 완연한 그 대표적인 추상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이제 1947-8년도 요때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나왔었던 수정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상표현주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냉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로 박수받고 이런 면들에 좀 초점이 가져 있어요.
근데 사실상 수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수정주의자들이 주목했었던 부분은 1955년 이후에 이제 이데올로기에서 와 얘네들은 정말 효과적인 무기인데 이러면서 데려가기 시작한 그때쯤에 수정주의자들의 시선이 머물러져 있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슬라이드들이 다 1940년대 초반부터 50년 정도까지에 펼쳐지는 여기서는 극심한 가난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과 비극 속에서 이 숭고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분투,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 시기를 굉장히 추상표현주의자들의 순수한 시대, 이데올로기의 어떤 수단이 되기 전에 어떤 무대 위에 스타로서 올라가기 전에 그런 순수한 시대라고 보게 되고 수정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먼 같은 경우에도 1948년에 이 짙은 암갈색의 그런 캔버스 밑을 해놓고 이거를 8개월을 들여다봤대요. 이 밑을만 해놓은 상태의 캔버스를 왜 8개월이나 이렇게 그리지도 않고 유머의 아내가 봤으면 얼마나 속 터졌을 거야. 8개월 동안 밑을만 해놓고 계속 들여다봤대. 근데 어느 날 붓을 들어서 여기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은 그 위에다가 칠을 했어요. 그 붓을 들어서 이 그 두들두들한 뭔가 이렇게 좀 처절한 듯한 그런 선을 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이름은 원먼트. 하나성 또는 뭐 하나됨 이런 뜻으로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원먼트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만든 단어로서 이제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이 형태는 뭘 뜻한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그 배경을 가르는 요거에 숨겨진 비율이 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원마트의 이 집, 이 띠 같은 경우에는 자쿠메티의 그런 47년도의 그랜드 피겨거든요. 요 작품이 사실 아주 크게 막 성황리에 이렇게 소개됐었던 전시는 아니지만 뉴욕에서 이제 뭐 팔슨스라든지 아니면은 구겐하임이라든지 요 뉴욕의 미술계를 움직였었던 몇몇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화랑주나 아니면 기획자들에 의해서 자쿠메티의 명성이 굉장히 뉴욕에서도 좀 많이 알려졌었고 그리고 뉴먼 같은 경우에는 자쿠메티의 작품을 잡지에서는 자쿠메티의 작품을 봤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시에 갔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자쿠메티의 그랜드 피겨에서의 어떤 그런 처절하지만 실존적인 존재가 세상에 마주해서 세상의 어떤 비극과 절망에 마주해서 서 있는 직립하고 있는 그런 실존적인 자아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쿠메티의 이 그랜드 피겨가 뉴욕에 전시됐을 때 들어왔었던 작품들이 거의 다 2m가 넘는 크기의 조각들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느다랗고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그 막대기 같은 선들이 2m 크기로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뉴욕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그 자쿠메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았을까,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이제 좀 더 짙어지게 된 그런 계기들이 이런 작품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뉴먼이 회화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서부터 이런 그 입체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here예요. 여기. 마치 그 료타르가 작품을 지금 여기라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here,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런 입체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는 The Wild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캔버스의 크기를 굉장히 비전통적인 크기로 이제 제작을 한 케이스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두께에 한 큰 거는 2m가 넘고 작은 거는 한 150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진 이런 그 변형되어 있는 캔버스의 빨간색 집 칠을 해, 그 요 캔버스의 집처럼 빨간색 칠을 해놓은 요 입체 작품을 이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한 1인치에서 2인치 되는 폭에 한 180 정도 되는 크기였으면, 얘가 설치됐을 때는 자코메티의 그랜드 피규어랑 굉장히 유사한 스케일로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존적인 성차를 이루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집 페인팅이라고 하는 추상화 단계로 가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폴록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드리핑이 이제 1947년에 시도가 되어서 48년, 그 다음에 49년에는 미국의 대중들한테 쫙 알려지는 계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사실상 드리핑이라는 행위 자체, 독특한 그런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스 나무스가 촬영한 그런 폴록의 영화,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폴록이 계속 자기 작품을 이제 설명하면서 나는 뭐를 이렇게 드립하기도 하고, 뭐 물감을 이제 흘리기도 하고, 모래를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드립은 이렇게 크게 따라와서 폴록은 드리퍼, 잭 드리퍼 또는 뭐 드리핑한 화가,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하게 된 거죠. 대중적인 네이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잭슨 폴록이 처음으로 화면에서 붓을 떼서 그런 물감의 흔적들을 화면에 남기는 그런 행위를 1947년도에 시도를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나가는데, 이 그 액션 페인팅 중에서도 좀 우리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눈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 곳곳에 이렇게 잭슨 폴록의 손자국이 나 있어요. 폴록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제의적인 의식, 제의 때 사용했었던 가면이라든지 아니면 제의 때 사용했었던 물건에 있었던 어떤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손도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런 그 선사시대 때의 그런 동굴에서 원신들이 자기 존재를 찍어내는 그 핸드프린팅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 같은 경우에, 정신분석 학자들, 심리학자들도 이거는 이제 폴록의 어떤 실존적인 자아 성찰을 담고 있는 그런 행위로 보여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폴록은 이제 1이라는 숫자, 시작이라는 것들, 태초, 태고, 시원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작품 안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폴록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이 부분은 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폴록은 48년부터 50년까지 한 3년 정도를 계속 1이라는 데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과 관련된 제목을 가진 작품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한 4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라벤더 미스트는 진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도 사실 폴록이 붙였던 제목은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별명처럼 라벤더 미스트가 붙여지게 되고, 스스로도 이제 라벤더 미스트라고, 폴록은 이 원시적인 것, 제의적인 것, 엑스타시 또는 이 원시적인 제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실존적인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떤 시원적인 것이라든지 태초의 것과 연관되어 있는 처음 시작점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고, 그런 관심, 사실상 이제 폴록이 얼마만큼 이제 숭고에 대한 관심, 처음 시작이라는 것, 태초라는 것, 지금까지 발전되기 이전에
예, 그 원점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숭고에 동일하게 폴록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리포드 스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인디언 부족들의 비극적인 삶, 절망과 관계된 것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다가 점차 이런 비극적인 형태들을 추상화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고,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의 그런 대자연, 대자연의 그 영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간의 비극적인 형태들, 비극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역시 자쿠메티의 워킹맨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훨씬 연대상으로는 워킹맨보다는 좀 더 앞서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것 같은 어떤 존엄한 자, 존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에서 추상화된 단계를 나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서부의 그런 깊은 계곡 안에 살짝 보여지는 그런 절벽 같은, 언뜻 빛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캄캄한 절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서부의 대자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추상화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폴록과 뉴먼과 스틸과 로스코 중에서 클리포드 스틸이 가장 대형화되어 있는 캠퍼스, 그리고 가장 먼저 추상적인 형태를 선보였던 사람이 바로 클리포드 스틸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43년, 44년에 잭슨 폴록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캠퍼스를 사용했었고, 이런 그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고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유대인 선조들을 그린 것 같은 그런 작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코의 그런 화면에 가까워지는 이 추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화면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기 계속 한 48년, 49년까지도 계속 나오는 요 가운데 하얀 선 같은 요런 형태들을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포드 스틸의 이제 서부의 대자연의 형태에 같기도 하고,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울퉁불퉁한 그런 바위들의 형태 같은 이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인디안의 전통 패브릭에서 보여주는 그런 색상 같기도 한 이런 작품들이 또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뉴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간 영웅적인 숭고함이라고 하는 거의 5m 크기의 한 방 정도 사이즈 같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숭고 회화, 숭고 추상에 이제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거대한 생면 추상화의 단계, 멀티폼이라고 해서 이런 그 네모난 형태들이 여러 개 있었던 그런 단계에서 47년, 48년에 넘어가서 거대한 몇 개 안 되는 좀 단순한 생면 형태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블랙온 마룬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굉장히 소수의 그런 부자들에게만 개방되는 그런 레스토랑에 이 작품이 가기로 했었는데, 뉴먼이 그런 회원제의 그런 클럽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 그 작품을 사기로 했었던 주인이 와서,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럭셔리한 클럽인데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되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작품을 거는 거를 취소하고 이제 이 작품을 본인이 그냥 개인 소장으로 돌린 그런 에피소드도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록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원, 라벤더 미스트로로 별칭으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요
거대한 드리핑 회화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각자가 예, 추구했었던 그런 다양한 방식의 추상화 단계로 이제 1950년대에는 완연한 추상의 형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했고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었을 때 이들이 마음속에서 추구했었던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 처음에는 미국적인 어떤 것들을 향해서 유럽에서 탁피 미국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 이 모험이 어디까지 흘러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 안에 있었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실존주의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프랑스의 실존주의랑은 조금 다른 노선을 보여줬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1930년대에 미국을 강타했었던 니체나 또는 프랑스 실존주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로스코 그리고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로스코가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뭐 냉전에서 도구로 사용되기 그들 스스로가 원했던 것은 아니고 정치 사상적으로 봤을 때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와 반대쪽에 있었던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조금 더 강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존주의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을 이제 로젠버그가 액션 페인터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로젠버그는 이들의 액션, 그 잭슨 폴록의 액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액션은 개인에 부과된 사회적 역할과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 간의 괴리에서 빚어지게 된, 괴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된 비극에 저항하는 행위를 액션이라고 부르고 싶었으나 많은 비평가들과 대중들은 이 액션이 그냥 화려한 몸동작 같은 물리적인 제스처의 액션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로젠버그의 액션을 재고하는 움직임들이 학계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란 것은 비극 속의 영웅, 비극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비극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의해서 나는 좌절될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실존적인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의 의미로 로젠버그가 액션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표피적으로만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재구의 움직임들이 이제 미술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재고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추상표현주의는 낭만적인 실존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낭만적 실존주의는 이 로젠버그가 제작했었던 어떤 액션과 니체와 프랑스 실존주의의 영향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비극적 상황을 마주하면서도 이들은 거기서 그냥 끝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무엇이라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기 설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호하고 비규정적인 무엇을 지향한 실존주의라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비극적 상황에서 저항하는 개인은 결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지점으로 회귀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실존적인 저항이 모호하고 비규정적인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얼 애슈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미술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상표현주의는 낭만적인 공백을 향해서 나가는 영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극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비극이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잭슨 폴록이 너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1948년에 라이프지에서 현대미술에 관한 원탁 토론을 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쟁쟁한 미술 비평가들을 15명을 한자리에 쫙 모아놓고서 3시간 동안 막
토론을 벌였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여기 뒤에 보면 막 피카소도 있고 이브탕기도 있고 그런데 이 쟁쟁한 유럽의 미술가들과 동일한 반열에 잭슨 폴록이라든지 마넷 뉴먼이라든지 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요 원탁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도 유럽 못지않은 그런 현대 미술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미국인들의 긍지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토론회에 참여했었던 비평가들이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자들을 유럽의 이런 감히 피카소에 비견되는 그런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50년에는 메트로폴리탄에서 굉장히 유럽식의 전통주의 모더니즘이라기에는 좀 웃기지만 유럽식의 모더니즘 따라하는 그런 작가들을 굉장히 예, 편애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막 상을 다 몰아줬었는데 이 그 메트로폴리탄의 이런 그 수상 기준에 대해서 수상 표현주의자들이 예, 저항했던 거죠. 너무 편파적이다. 시대를 잃지 못한다. 그래서 막 이제 저항을 하게 됐는데 그게 1950년 11월 라이프지에 이런 멋진 사진과 함께 그 주장들이 이제 게재가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추상표현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인물들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49년에는 잭슨 폴록이 드디어 라이프 인터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읽어보면 그 내용은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어요. 마치 뭐 물감을 흘리고 있는 폴록의 모습은 술에 취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연상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뭐 제임스 딘 같은 이렇게 좀 삐딱한 이런 모습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폴록 그리고 거대한 벽화같이 거대한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죠. 실제 그 기사의 내용만 좀 읽어봤어도 맹목적으로 이렇게 열광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폴록의 인기가 굉장히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51년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폴록의 그림이 보그지의 배경화면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폴록의 가로 형태의 그림이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서 모델들이 이제 앞에서 사진 찍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안에서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추상 표현주의자들이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비극이 정말 누가 봐도 비극이었다면 이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혼자만의 비극에 저항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 당혹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스코도 그 식당에 자기 그림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극렬히 반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추상표현주의자들은 이제 수정주의 미술사학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정말 유럽을 넘어서고 냉전의 그런 무기로서 활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70년대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죠. 거의 지금까지도 수정주의의 주장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84년에는 이런 작품까지 나오게 되죠. 뉴욕 화파의 승리. 그래서 여기 앙드레 브루통이 있고 여기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이렇게 딱 항복 서신에 이렇게 사인하는 것 같은 유럽의 화단이 이제 미국에 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이상한 털옷 같은 요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피카소라고 하고 여기 뒤에 있는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뒤샹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잭슨 폴록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요 사람이 마넷 뉴먼이라고 해요. 얜 이제 해럴드 로젠버그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로젠버그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수상표현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미국의 미술이 정말 대단한 그런 그 한때 아주 영화를 누렸던 유럽의 미술을 완전히 이기게 됐다. 굴복시켰다. 황복시켰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주장이 되고 수상표현주의자들의
46년부터 50년까지 약간 순수한 시대는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에 와서 모든 후배 화가들이 추상표현주의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추상표현주의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 추상표현주의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신에 사실주의는 완전히 다 전멸하는 그런 대대적인 유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참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 로스코는 그러한 이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로스코가 죽기 전에 그렸었던 새빨간 로스코의 죽음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정말 더 강렬한 좀 숭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추상표현주의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생각이 있어서 무엇을 추구했고 이데올로기의 그런 무기로서 사용되기 이전에 40년대부터 50년 전까지의 그들이 진짜 순수하게 추구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어떤 그 지점들에서 숭고를 느꼈으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작품을 봤을 때 어떤 숭고를 느끼길 바랬는지 이런 것들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강의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예술가였던 우리에게 비극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저항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추상표현주의자들의 그 저항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호하고 낭만적인 공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이고 그 지점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순고의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 고찰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미국의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술가들 안에서 순고가 어떻게 표현되었고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순고를 찾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